점 많이 보러 다녔네. 예, 많이 보러 다녔죠. 예, 국도 했죠. 예, 많이 했죠. 예, 많이 했어. 어. 그런데 제대로 된 게 안 보이고 엄마. 그래요? 지금 예. 뭘 이렇게 많이 예. 뭘 많이 모셨다는 소리가 나와요. 모시도 놓고 수업을 비로자나불만 모셔졌어요. 네? 수업으로 비로자나불만 모셔졌어요. 아 그러니까 모셨다니까 엄마가. 그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가리가 안 됐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빌고 열심히 공덕을 쌓은 건 맞아요. 네. 그리고 이 민식 가중으로 들어오거든. 네네. 네. 이쪽 위쪽으로 올라가서 보면 네. 모신 게 보이는데 안 모셨어요 민식 가중으로? 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아요? 비슷한 사람이 있어. 민식 집에? 네. 그러니까 우리 뭐 중조 고조까지도 없거든요. 네, 고조까지도 안 보여요. 없어, 제가 알기로는. 근데 우리 할머님이 옛날에는 시골에 잘 사니까 단골네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단골인들 있으면 1년에 우리 엄마 시집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하셨대요. 1년에 두 번씩인가. 네. 많이 모셨던, 많이 빌었던 집안. 그래서. 집안이 그랬다. 네. 그러니까 네. 언니도 거부할 수가 없고, 많이 빌고, 많이 모신 건 맞아요. 그런데 네. 제대로 잘, 올바르게 모셨다 소리가 안 나와. 네. 5만 대 손은 다 됐어. 제대로 된 거 하나 잡고, 그냥 쭉 가시면 엄마 인생이 편했을 텐데, 손만 많이 댔지. 응?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는 거야. 아마 힘들어. 네. 네.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고. 네. 네. 좀 정리는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네. 엄마 머리가 아파 죽었고 코가 아파 죽었어. 오만 귀신들이 다 들어오고 있고 신령님만 제대로 모시고 가야 되는데 천해지지 못하고 오만 사람을 다 모시고 있는 형국이니 본인도 머리가 아플 거고 제가 아파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먼데 사시다 보니 이렇게 전화점사를 보셨는데요. 네. 본인 혼자 살아요? 네. 네. 예, 그럴 수밖에 없지. 제대로 된 거는 못했으니까. 그래요? 예, 우리 할머니 전에서 봤을 때는 측은하단 소리도 나와요. 안 됐단 소리 나오고. 네. 자손은 보셨어요? 아들 둘이요. 아들 둘. 큰아들은? 큰아들은 익산에 있고 둘째는 강주에 있고 네. 그냥 아들들은 그냥 별 문제 없이 그냥 지 밥벌이하고 산다는 소리는 나와요. 제가 문제죠. 네. 언니가 문제야. 언니 인생이 아직 탈날 많은데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나 봐. 그러니까 짜증 아닌 짜증이 나고 울기가 나고 화기가 난 게 이런 게 많으니까 엄마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가르쳐 주셔봐요. 한번 오셔야 되겠는데, 엄마? 네, 맞대? 이게 제가 강주 사니까요. 네. 제가 아픈 환자를 이상이 좀 몸이 복잡해. 엄마가 아프셔서 친정 엄마가 돌아 아프셔가지고 신병을 아프니까. 내가 발가리 스포츠를 하고 하다가 원장이 돼갖고 이제 안 되게 절로 간 거야. 절에가 약속이 내린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엄마가 살았으면 86인가 되니까 올 6월 1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니 인생은 제가 살려서 살았는데 이제 내가 없어본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20몇 년 살았죠. 덕분에 제가 사람 주무르는 이제 작년부터 내 몸도 싫고 힘들어 사람 만지기도 싫고 언니는 다른 게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정리? 보내버릴 분은 보내버리고 받을 분만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 정리가 안 돼갖고 오만 건 다 안고 살잖아. 그러니까 언니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앞으로 내년엔 좀 나아질까요? 뭐 이런 게 없어. 언니는 정리 계속 그 소리만 나와. 정리를 해야 본인이 살 수 있을 거예요. 돈도 없고 정리를 그렇지. 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니까요.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일만 벌려놨다 소리 나오니. 내 인생도 없이 살아본 거예요. 그 답답해. 언니 바라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선생님, 자녀 밑대로 정리를 하려면 네. 돈이 들어가야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되잖아. 우리 말이 되죠. 저석이 아싸래. 근데 그러죠. 얼마나 들어가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카메라가 있어서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카메라 꺼진 다음에 말씀 드릴 테니까 잘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식들은 그나마 잘 빌어가서 밥은 먹고 사는데 본인이 손 안 될 거를 손 댔단 소리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 답답하고 울게 나고 조상님들도 그래. 조상님들도 답답해. 야, 지금 거울을 딱 본데 선생님 여 눈이 흰자가 핏대가 딱 터지면서 여기 막 뭐 눈이 아프더라고 이게. 지금 열도 막 나고 지금 그래서. 그래서 그래요 언니. 천불 나서. 연불 나. 손 안 될 걸 됐잖아. 그러니까 뭐도 모르고 막 한 거야. 주변 사람이 뭐 하자 하면 하고 막 저거 하자 하면 하고 막 그런 계획 없이 쉽게 말하면 뭔가가 잡아보려고 한 건데. 그렇지. 잡을 때도 잘 잡았어야지. 잡을 건 잡고 보낼 건 보내야 되는데 잡을 거 안 잡을 거 구분 없이 다 잡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리 치이고 서로 치이고 그러니 언니가 중간에서 막 미치는 거지. 그럼 정리를 써야 하면 네. 그럼 이 제작길 가야 됩니까? 지금 이 나이에 대해서 제작길 가고 싶어요 언니? 언니 힘들어. 아니 제가 어떻게 제 느낌이 선생님 느낌에 좀 심판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제 마음에 정말 정직하고 제 성격도 그래 정직해 선생님. 정직하고 올바른 선생님 만나면 제가 식당을 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정리하자는 게 그런 거를 다 정리해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언니의 사주대로만 가면 돼. 사주대로 그냥 그냥 언니는 남 밥이나 해주고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아프니까 절로 제가 들어가고 엄마가 살리고 그래도 돌아가실 분은 돌아가셨잖아. 어머니는 잘 가셨어요. 가셨어요. 어머니는 잘 가셨어요. 천도도 별짓 다 했지. 엄마가 언니가 그래도 총대 맸잖아. 아무도 안 돌보는 어머니 내 손으로 보내드린다 해서 총대 매서 잘 보내드린 건 맞아요. 잘 가셨고. 근데 언니가 문제인 거야. 언니가 이번 달에 보면 어머님이 원래 해남 마산면이거든요. 네. 근데 마산면에 그 비로자 그 동굴이 있어요. 큰 총동굴이. 근데 그리 보내주고 내가 정리를 해야 된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싹 정리해야 돼 언니. 못 받아요 언니는. 신을 받는다 해도 그만큼의 높은 건 맞아. 그런데 신을 받는다 해도 언니 성품이 그거 못 견뎌내. 그러면 선생님 제가 만난 분이 있거든요. 잠시만. 저하고 동갑 무신생. 무신생이고 성만 가르쳐줘요. 7월 21일. 아니 성. 그 남자 성. 여상 송씨. 송씨. 송. 네. 송. 예, 네, 여상 송. 동갑이고. 네. 7월 21일이요. 성품은 착해 보이나 이 사람도 만만치 않아요 언니. 신이. 둘이 좀 좋을 때는 좋겠지만 싸울 때는 엄청 싸울 것 같은데요. 몰라 지금 말 안 해볼게 저는 성격이. 싸우긴 안 해봤는데 그게 싸운 거겠죠. 근데 대화 안 되는데. 아니야 신의 장애다 그래요. 네 힘들어요 언니. 이 만나고 더 힘들어지죠 사실. 네 힘들어요. 지금은 언니는 싹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를 찾는 남자도 그래야 남자도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언니 뭐 남자 뭐가 그렇게 좋은 게 있었어? 없어. 그게 다 그렇게 다 쳐내는 거야. 좋은 남자가 와도 이상하게 쳐내져. 처음엔 좋아.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내가 짜증이 나. 그 사람 보는 게. 이 사람 만만치 않아요 언니. 우리 할머니는 반대예요. 그럼 할머니 여기 그럼 이 사람의 톤을 좀 바꿨어요? 내가 좀. 이 사람 그거잖아. 돈 안 쓰잖아. 돈 안 쓴 게 아니고 돈이 지금 횟집에서 주방장이에요. 근데 돈을 못 받아. 그러면 그 놈을 받으라 나를 주는데 그렇다. 힘들어요. 시간이 좀 걸린대. 짜게 짜.
비싸게 받겠지. 그게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거 정리를 하려면 돈이 못해도 들을 것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죠. 근데 언니는 해야 돼요. 언니 인생이 편하려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지만이라 선생님 맨날 그러고 부당한 선도 그러고 돈이 없을게. 지금이라도 잘 보세요. 내가 정리하고 싶으니까. 정리하고 싶으니까 정리할 수 있게끔만 도와주세요 하고 비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렇게? 예. 기도를 하라고? 예, 그렇게 빌으셔서 그래서 네. 금전운이 조금 열리면 지금은 다 막혔는데 올해 지나서 예예. 예.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행이에요. 예, 예. 내년, 내후년쯤 되면 조금 정리되는 게 보이거든요. 네. 금전운이 조금 들어오는 게 보이니까 제일 먼저 하실 건 정리하세요. 그래야지 내가 식당을 하든 뭘 해도 밥은 먹고 살지. 네, 걱정 없어요. 지금 정리해야 돼. 내년 후년까지 가면 토끼까지 가버리는데. 네. 아니 내년 그러니까 올해 지나서 내년부터 운이 좋아지는데 잘 네. 정리를 하시면 내후년에 돈을 큰 돈을 받을 수가 있다. 정리했을 때. 그렇지. 그러니까 내년 늦어도 내년에는 열심히 하셔서 뭐를 하시든지 뭘 하든지 해서 돈을 모으세요. 정리를 하려니까 돈을 좀 생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렇죠. 예,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정리될 네. 돈이 들어오면 정리부터 하셔야 돼. 그래야지 언니가 인생이 편히 가지. 그래, 그럼 금전에 선생님 말씀하기 곤란하시다면서 선생님. 네, 그거는 끝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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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네. 네.